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맹세의 프로젝트 4일차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L무브와 3번 동작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주차에서는 일부러 이틀씩 상체와 하체 나눠서 좀 연달아서 수업을 짜봤어요. 한 번 더 반복한다는 의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가스, 허벅지 이완, 그 다음에 3번 동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했던 고관절 가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가 블럭에 머리를 놓아주시고 허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시고 무릎은 양쪽 다 굽혀볼게요. 팔은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다리에 고관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과 발목 일직선으로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그대로 굴고 그대로 회전. 이때 골반 뒤집어지지 않게 고정된 상태로 무릎과 발목만 천장 쪽을 향해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발목 들리지 않도록 일직선 유지. 그대로 무릎을 축으로 안쪽으로 회전. 허벅지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내회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대로 골반 앞쪽 펴지도록 신전시켜주는데 이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대로 다리 내려와주시고 굴고 회전 내회전. 이때 무릎이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대로 고관절 신전 내려와 주시고 다시 굴고 회전 내회전 신전 내려와 주시고 다시 굴고 회전 내회전 신전 내려오고 한 바퀴 더 굴고 회전 내회전 그대로 신전. 이때 무릎 펴시면 안 되고요. 무릎 각도는 그대로 유지. 허벅지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반대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머리 대고 누워주시고 팔 앞으로 나란히 허리와 골반 일직선 유지해주시고요. 자, 무릎과 발목 일자 유지하면서 굴고 외전 내외전 신전. 이때 허벅지로 민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릎을 펴면서 미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내려오고 굴고 외전 내외전 신전. 엉덩이 쪽에 자극 오는 거 맞아요. 두 바퀴 돌렸고 굴고 회전 신전 내회전 신전 내려오고 굴고 회전 내회전 신전. 한 바퀴 더 굴고 회전 내회전 신전. 좋아요. 부상 없이 잘 해주셨죠? 자, 그럼 우리 바로 허벅지 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베개를 무릎 바로 윗부분에다가 놓아주신 상태로 엎드려주세요. 그래서 허벅지 중앙 부분보다는 무릎 뼈 바로 윗부분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베개 놓아주셨으면 상체는 편안하게 내려놔주시고 무릎을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다리를 편 상태로 움직여주셔도 되고요. 무릎을 굽힌 상태로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는 다리를
살짝 편 상태로 움직여야 자극이 제일 잘 오더라고요. 최대한 엉덩이가 들썩일 만큼 좌우로 크게 움직여주시고, 제 다리는 꼼짝도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 내려놓고 이렇게 살랑살랑 제자리에서만 움직여 주셔도 돼요. 비비듯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3번 동작 할 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벅지 근육이 타이트해서 무릎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릎만 잘 움직이고 무릎 주변만 잘 풀어도 무릎 통증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실 수도 있어요. 그대로 몸을 살짝 내려와서 허벅지 중간쯤에 베개가 있을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다시 편안히 상체 내려놓을게요. 여기서도 내가 편한 방법으로 허벅지 이완해주시면 돼요. 저는 역시나 굽힌 것도 편 것도 아닌 이렇게 애매하게 다리 포즈를 취하는 게 제일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항상 말하지만 수건 꼭 깔아주시고 우리 어제 골반 풀었을 때처럼 여기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주시면 더 폭넓게 이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 그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렇게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짝 내려와서 허벅지 윗부분에 둬볼게요. 여기는 아마 무릎을 접는 게 편하실 거예요. 다리 좌우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왼쪽 오른쪽까지 움직이면서 허벅지 중앙 부분뿐만 아니라 양 옆쪽도 베개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아요. 다리 툭 내려놔주시고 자, 그대로 일어나셔서 우리 벨트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제는 골반 아래 웨이브 베개를 놓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트 위에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매트 위에 엎드려 주시는데 그냥 힘없이 축 엎드리지 마시고 최대한 일직선으로 엎드릴 수 있게끔 나의 발끝 라인과 정수리 라인이 일직선이 되도록 똑바로 엎드려 주세요. 자, 이렇게 엎드리셨다면 우리 다리를 편 상태에서 3번 동작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손목에서 이마를 둬주시고요. 저는 멘트를 하기 위해서 고개 살짝 들고 할 텐데 회원님들께서는 꼭 손목에서 이마에 이렇게 두고 동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엉덩이의 힘을 최대로 한번 주세요. 최대치를 주시고 어느 정도 엉덩이가 수축되셨으면 아랫배를 바닥으로 살포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리가 살짝 뜨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엉덩이 힘을 최대치로 계속 더 주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면 다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 상태에서 더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엉덩이 힘 유지하면서 버텨볼게요. 호흡은 참지 말고 계속 해주시고요. 아랫배를 한 번 더 살짝 눌렀다가 내려올게요. 힘 빼주시고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자, 다시 엉덩이의 힘 최대치 수축. 우리 앞쪽 고관절이 신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랫배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다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최대한 다 편 상태로 올려주셔야 엉덩이 수축이 더 잘 되고요. 종아리에 힘 빼줄게요. 자, 아랫배를 누를 때에는 허리를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허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골반 앞쪽을 누른다 생각해주셔야 되고요. 엉덩이 최대치 수축. 3, 2, 1. 힘 뺄게요. 제가 아랫배를 누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배꼽 쪽을 자꾸 누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허리를 누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해볼게요. 엉덩이 수축, 아랫배 바닥 누르면서 다리 업. 중간에 무릎 애매하게 굽혀지지 않도록 무릎 쫙 펼게요. 그대로 올려주셔야 돼요. 다리 많이 올라가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엉덩이 수축할게요. 무릎 펴주시고요. 아랫배 눌러주세요. 그 상태로 버틸게요. 호흡해주시고 어깨 힘 뺄까요? 어깨 힘 빼면 엉덩이 힘 풀리죠. 다시 한번 엉덩이 힘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허벅지 뒷부분에 쥐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쥐나시는 분들은 힘 풀고 다리 잠깐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쥐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힘 줘주세요. 자, 다시 엉덩이 힘. 아랫배 바닥으로 누르면서 다리 업. 자, 무릎 굽혀지지 않고요. 아랫배 살짝 더 누르고 엉덩이의 힘. 허리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 증상인데요. 허리가 오히려 훨씬 뻐근하거나 통증까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잘못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엉덩이 수축에 힘 써주시고 허리 말고 아랫배를 누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려올게요. 자, 다리 펴고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엉덩이 수축, 골반 바닥 누르면서 다리 업. 종아리 쪽에 힘 빼주세요. 종아리 쪽에 잔뜩 힘 들어가면 무릎이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종아리에 힘 빼주시고 엉덩이 더 수축. 허리 누르기보다는 골반 앞쪽을 눌러주시고 엉덩이 계속 수축할게요. 여기서 다리 안 높이 올리셔도 되니까 더 내려오지만 않게끔 유지. 후. 힘 빼주시고 회원님들은 계속 이마를 숙이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을 굽혀서 해볼게요. 무릎 굽히고 똑같이 엉덩이 힘, 골반 바닥 누를게요. 누르고 무릎을 바닥에서 1cm만 핀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제가 들어올린 높이 정도만 들어올려 볼게요. 정말 살짝 띄어졌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힘 계속 주세요. 그러면 1-2cm라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버텨볼게요. 5, 4, 3, 2, 1. 후. 발등 콩콩콩. 저는 무릎이 방금 너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다리를 펴주세요. 그래도 참을만 하거나 무릎 안 아프신 분들은 다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무릎 굽히고 해볼게요. 자, 무릎 굽히고 엉덩이 힘, 다리 업. 일단 1cm만 올려주시고 여기서 엉덩이 더 힘, 여기서 더 아랫배 누르고 그대로 버텨볼게요. 버틸 때 숨 참으면서 버티는 거 아니고 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힘 한 번 더. 후. 5초, 4, 3, 2, 1. 후. S&P 동작이 버티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호흡을 계속 참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참지 마시고요. 호흡과 함께 동작해 주셔야 돼요. 자, 엉덩이 힘, 다리 위로 들어 올려 볼게요. 아랫배를 바닥으로 살짝 눌러준다 생각해 주시고 엉덩이에 힘 주세요. 어깨에 힘 빼주시고 어깨에 힘 빼면 엉덩이에 힘이 풀리는 느낌 드실 거예요. 다시 엉덩이 힘, 아랫배 바닥 꾹 누를게요. 자, 숨 참지 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조금 더 올려볼까요? 좋아요. 허리 누르지 마시고 아랫배를 눌러주세요. 내려올게요. 후. 발등 바닥에 콩콩콩. 다시 가볼게요. 무릎 접고 엉덩이 힘, 아랫배 바닥. 좋아요. 골반 앞쪽이 눌린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 분들은 오히려 베개를 어제처럼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푹신한 방석을 두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허리를 자꾸 누른다 하시면 그런 보조수단을 대고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어깨 힘 빼주시고 다시 한번 엉덩이 힘 꾹 최대치 줘볼게요. 3, 2, 1. 내려와 주시고. 좋아요. 잘해주셨어요. 발등 바닥에 탕탕탕 한 번 더 튕겨주시고 천천히 누워서 웨이브 베개 골반 아래로 받쳐볼게요. 위치 맞춰주셨으면 골반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다리 들어주시고 왼쪽 오른쪽 가볍게 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이완 충분히 해주셨죠?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무릎 각도 90도 만들어주시고요. 상체와 하체의 각도도 대략 90도 혹은 살짝 몸쪽으로 끌어당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치 맞춰주셨으면 어깨 힘 빼주시고 상체 고정, 무릎 각도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바닥을 향해서 내리셨다가 올라올게요. 하나, 내릴 때 배꼽에 힘 주시고 힘 유지하면서 올라올게요. 둘, 내릴 때 복부 힘. 셋, 자, 내릴 때 배꼽을 허리 쪽으로 붙인다 생각하면서. 넷, 내릴 때 복부 힘. 다섯, 복부가 납작해지지 않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납작해지려는 노력만 해주셔도 됩니다. 일곱, 올라올 때 한 번에 힘 빼면서 후 올라오지 마시고 천천히. 여덟, 복부 힘 끝까지 유지하면서. 아홉, 10개 더. 발이 바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내렸다가 하나, 내릴 때 배꼽에 힘 주시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둘, 내렸다가 올라올 때도 복부를 더 납작하게 만든다 생각하면서 올라올게요. 둘, 내리셨다가 복부를 더 납작하게 만들면서 올라와 주시면. 셋, 허벅지 힘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 드실 거예요. 넷, 다섯, 어깨 힘 빼주시고요. 속도 저랑 맞추세요. 여섯, 일곱, 배 힘 주면서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유지하면서 올라올게요. 여덟, 내리셨다가 천천히 유지하면서. 아홉, 배 힘 주면서 내렸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마지막 20개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호흡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렸다가 배 힘 꾹 유지하면서 하나, 다리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리셨다가 올라왔을 때 다리가 너무 몸쪽으로 붙지 않게끔 해주세요. 둘, 내리셨다가 딱 준비 동작 했었을 위치까지만 올라오시고 내렸다가 배 힘 유지하면서. 넷, 다섯, 여섯, 다리는 조금만 내리셔도 돼요. 상체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내려지는 위치는 다 다르겠죠. 여덟, 배 힘 유지하면서. 아홉, 열, 하나, 배 힘 유지. 둘, 셋, 넷, 다섯, 어깨 힘 빼주시고요. 속도 저랑 맞추세요. 여섯, 일곱, 배 힘 주면서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유지하면서 올라올게요. 여덟, 내리셨다가 천천히 유지하면서. 아홉, 배 힘 주면서 내렸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 자, 이렇게 해서 4일차 운동도 완료했습니다. 모두 작심 3일 넘겨주셨나요? 작심 3일 못 넘기신 분들은 내일 5일차라도 꼭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뵐게요.